정식으로 인사 나누고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건축법 425쪽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425쪽 보시면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이 나옵니다. 이 건축은 본 시험에서 출제가 유력시 되니까 관심있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 내용을 봅시다. 이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 건축법상 적용 대상 행위로서 건축이 나온대요. 이 건축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건축. 건자가 세울 건입니다. 그리고 축은 축조하다 이건데요. 건축물을 그 축조해서 세우는 것을 건축이라 하고 이 건축 행위를 하게 될 때는 건축법상 규제를 받습니다. 사전에 허가 받을 대상은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아야 되고 신고 대상은 신고해서 신고증을 받은 후에 그 건축 행위를 하도록 규제를 받는데 이때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행위를 내포하는 바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신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증축. 그 다음에 개축. 그 다음에 재축. 이전. 이렇게 다섯 가지 행위를 건축이라 합니다. 그래,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하시고 이 건축 행위는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철거 행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용도를 변경하는 용도 변경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손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지 이축하면 또 틀립니다. 이축은 건축행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축을 보면은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다섯 가지 경우수를, 네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네 가지 경우수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있습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를 한자로 나대지를 하죠. 나대지. 나자가 벌거벗을 납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이 옷이다 생각하고 대지에서는 이 건축물인 옷이 그 대지에 없다 그러면 나대지.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건부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건부지, 건부지. 자, 건부지. 근데 건축물이 없는 그런 대지를 나대지를 한다. 이 사람도 옷을 입지 않으면 나체 상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왜 건부지가 아닌 이렇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이 건축물을 새로 이렇게 축조하게 됐다. 여기다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러면 이것은 신축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새로울 신이거든요. 신자가. 그래서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이거 신축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에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아까 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건축물을 이렇게 새로 신축했다. 새로 축제했다. 그러면 이거 신축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철거했습니다. 철거. 그래, 전부 철거 했다든가 일부를 철거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부 철거라고 하는 것은, 이 기존 건축물에 있는 내력벽, 기둥, 포, 지붕틀 중 세 개 이상을 철거하는 것을 일부 철거라 하고요. 전부 철거는 말 그대로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런 경우 중 전부 철거해버리고 전부 철거를 하게 되면 건축물이면 대지가 되죠. 그런 상태에서 이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이렇게 종전 규모보다 더 크게 축조를 했다. 그럴 때 더 크게 됐다. 그러면 신축합니다. 기존 건축물보다 더 크게 되면 신축을 하고, 만약 이 기존 건축물을 전부 철거했거나 아니면 일부를 철거를 했다. 그러한 상태에서 종전과 같은 범위 내에서 이렇게 다시 축조했다. 종전 규모를 초과하지 않고 다시 축조했다. 이렇게 이랬을 때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종전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하게 되면 그때는 바로 개축이라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 정정 규모와 같은 규모 했다든가 더 적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바로 개축이라 하고, 정정 규모보다 더 크게 축조했다, 그러면 바로 신축을 한다, 이렇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철거라고 하는 것은 이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걸 이 사람이 말이죠. 사람이 그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 건물을 이렇게 없애는 걸 말합니다. 인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래서 이 철거를 하게 될 때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관할 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 군수,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철거 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철거를 하게 될 때는 미리 사전 신고를 하는데, 사전 신고, 철거를 하기 전까지 미리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오늘 철거를 예정하게 되면 그 이전 3일 전에 미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일 전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서 바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신축이 되는데요. 기존 건축물이 있었다.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연면적 하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에 있다 합시다. 그랬던 이 기존 건축물이 바로 천재지변이 발생하여 가지고 천재가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폭설, 폭우 이런 것들이 바로 천재예요. 하늘천 재앙 재할 때 하늘에서 내려온 재앙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의 의사는 무관하게 이 건축물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경우 지변이 뭐냐? 땅짓자, 땅 위에서 일어난 별난. 그런데 진이 발생해서 건물이 붕괴돼 사라졌다. 또 해일이 닥쳐서 사라졌다가 이 건축물이 이러한 경우를 천재지변에 의해서 바로 이 건물이 사라지게 될때 그걸 멸시라 해, 멸시. 철거하고 다르죠? 네, 철거하고 다릅니다. 멸시라고 그래. 이러한
그 재해에서 건축물이 사라진다. 그럴 때 멸실되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게 왜 멸실됐다? 재해로 멸실됐다? 그러한 상태에서 정전 연면적 합계 아까 100조부터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크게 졌습니다. 그 대지에다가 정전보다 더 크게 100조부터 초과하게 그 건축물을 다시 축조했다. 그랬더니 신축합니다. 그런데 이 기존 건축물이 멸실된 후에 그 대지에다가 말이죠. 정전 연면적 합계 이걸 초과하자는 범위에서 다시 복원시킬 수도 있잖아요. 다시 축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축조시킬 때 기존의 높이, 층수, 동수 이런 것을 정전과 같게 했다든가 그세 가지 하나를 초과해서 축조했건만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축조가 이루어졌다면 연면적 합계 100종부터 있을 때는 100종부터 이내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신축을 하지 않고 바로 재축합니다. 재축. 자, 그때는 재축한다. 재축, 정전과 같은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축조했다든가 더 적게 축조하면 재축. 정전보다 연면적 초과해가지고 더 크게 축조했다 그러면 신축.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제가 유력시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바로 신축이 되는데요. 이 대지 안에 이렇게 기존 대지 안에 여기 보십시오. 기존 대지 안에 이렇게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단독주택이라 합시다. 이게 주택. 그리고 여기 출입문 옆에 조그마한 화장실 건물을 두었다 할까요? 이때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주택하고 화장실 건물이 있다 그러면 뭐가 주인공이냐? 주택이죠. 이건 신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택을 주된 건축물을 합니다. 주된 건축물. 그리고 이것을 부속 건축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속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대지 안에서 같은 대지 안에서 이 주된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으면 떨어졌다는 말이죠.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로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을 부속 건축물이라 하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요. 이 주된 건축물을 바로 주된 건축물만 이렇게 없앴다 합시다. 이렇게 없앴다. 그러면 사실상 이 대지는 보수 건축물 있지만 이건 의미 없는 존재로 법적 간주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건축물이 없는 대지로 간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사람으로 빗대고 궁궐로 생각합시다. 이 대지를 궁궐. 궁궐 안에 아까 주된 건축물을 왕이라 하고 보수 건축물을 신하라 합시다. 왕이 사라졌다면 그의 그 종속적 역할을 했던 신하는 물리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의미 없다 보아. 바로 이건 이 궁궐에는 아무도 없다. 왕도 신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한 상태에서 이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서 이렇게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신축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신축. 다시 한번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했다. 이렇게 새로 축조했다. 그럴 때는 뭔가 신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이걸 특히 또 관심 있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부속 건축물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이라 한다. 여기까지. 그래, 신축의 경우수는 네 가지가 있죠. 건축물이 없는 그런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하나. 둘째,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그걸 전부 철거하고 그 대지에 정전보다 더 규모를 초과해서 축조했다. 그럴 때도 신축. 정전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
계축. 그리고 기정건축을 썼는데 그 기정건축물이 천재지변 그밖의 재해로 멸실된 그 대지에서 정전의 연면적합계를 초과해서 다시 축자면 신축. 정전의 연면적합계 범위 내에서 바로 그 동수, 총수, 높이 이 세 가지 모두 다 정전과 같거나 더 적게 축조가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그 세 가지 중 하나가 정전에 의해서 비해서 초과하여 축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건축 법령에 맞게 축조가 된 상태라면 제출을 한다. 그리고 부속 건축물 맞는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도 신축에 해당한다. 여기까지를 잘 비교하시고 그래 이 개축과 재축도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개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철거가 있어야 됩니다. 철거. 철거가 나온다 그러면 일단 개축을 생각하시고 정정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신축. 정정 규모를 포함해서 다시 축조했다면 개축. 그래 기억할 때 개자 따고 철자 따서 개철이다. 개철이다. 이렇게. 그래 개철이다. 이 한겨울에 어느 시골 마을에 그 개들이 그 사육되고 있다. 그러면 동네 개들이 바로 겨울에 한방눈이면 바로 논에 나와서 함께 놀지 않습니까? 그때 그런 경우를 개철이 하죠. 개철. 개철. 그래서 개철이다. 개철이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보세요. 이 재축. 재축은 자, 이 재해로 멸실. 재해로 멸실 이 말 나왔잖아요. 재해로 멸실하면 일단 재축이 떠올라야 돼요. 재해로 멸실. 재해로 멸실하면 바로 재축. 다만 정전에 연면적합계를 초과해서 축자 및 신축 이렇게 좀 비교하시고 이 경우요 이 멸실이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 건축물 사라졌으니까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야 될 겁니다. 관청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청에서 이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 대장이 있는데요 건축물 대장을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건축물 소유자는 멸실이 되면 멸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 멸실 신고는 멸실이 된 후에 신고하겠죠. 그래서 멸실로 사후 신고를 하게 되는데 며칠 이내 해야 되냐? 오늘 멸실이 이루어졌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 해야 한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30일 이내.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신축, 개축, 재축을 살펴보았고 이제 이 증축을 볼까요? 증축은 간단한 듯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문제나면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증축은 바로 네 가지 행위에 해당하면 증출합니다. 일단 그 늘리는 것을 증출하는데요. 늘릴증이거든요. 증자가. 그래서 늘려서 축조하는 건데 이때 어떠한 것을 늘리게 되었을 때 그걸 증출하냐. 증축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렇게 수평적으로 늘리던 수직적으로 늘리던 늘리는 게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때 이 기존의 건축 면적을 이렇게 늘린다든가 건축 면적 건축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층수가 더 들어감으로써 연면적을 또 늘린다든가 연면적 건축 면적을 늘린다든가 연면적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자 이렇게 층수를 늘리거나 높이를 늘린다 높이 이렇게 높이를 늘리는 것도 증축입니다. 층수를 늘린다든가 높이를 늘렸다 그러면 증축된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존 건축물 썼는데 기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늘리는 것, 연면적을 늘리는 것, 그 다음에 층수를 늘리는 것, 높이를 늘리는 것.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고 기존에 건축물을 있는데 그 건축물의 기둥을 늘렸다. 이건 증축 아닙니다. 볼을 늘렸다. 증축 아닙니다. 지붕틀을 늘렸다. 이거 절대 아니니까 주의하시고 네 가지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전을 보죠.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자가 옮길입니다. 한자로 전이 구를 전이거든요. 그래서 굴리고 옮겨서 세우는 걸 이전을 하겠는데 기존 것을 이때 이전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자, 이렇게 기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기존 건축물을 옮길 때 이렇게 옮길 때 기존 건축물이 있었던 같은 대지에서 옮겨야 돼요. 같은 대지에서 안에서 옮겨야 됩니다. 이렇게 안에서 옮겨야 된다. 그래 기존 건축물이 있었는데 이걸 이쪽 같은 대지에서 한 5m 옮겼다든가 이렇게 그랬을 때 이걸 리젠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걸 옮길 때요. 이렇게 보세요. 다른 대지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여기 다른 대지가 있다. 다른 대지가 이와 같이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옮겼다. 그래 여기 대지에 이 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다 합시다. 여기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고요. 여기는 건부지에 있어요. 그랬을 때 이걸 다른 대지로 옮겼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하느냐. 이전이 아니고 이것은 신축이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걸 이쪽으로 건축물 있는 건부지 쪽으로 옮겼다. 이것은 증축이 됩니다. 증축. 건축 면적의 증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증축이 되고요. 이전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같은 데에서 옮겨야 된다. 이것만 이전이라 합니다. 이거. 같은 데에서. 근데 이것도 주의할 게 같은 대지에서 옮길 때요. 이 기존 건축물에 주요 구조가 있게 되겠는데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옮겨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에서 위치만 옮겨야만이 이전이라 합니다. 두 가지를 꼭 충족시켜야 됩니다. 해체하지 않고 옮기되 같은 대지에서 바로 다른 지로 옮기게 되면 그걸 이전이라 한다. 여기까지.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정리할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금방 주요 구조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주요 구조부 지난주에 공부했어요. 주요 구조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 중 무엇을 주요 구조부라 합니까? 주요 구조부 뭐라고 할까요?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그렇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저 410페이지에서 공부한 바 있습니다. 410페이지. 그래, 410페이지에서 보았는데 다시 한번 복습차 새겨 두실 필요가 있고 출제가 되겠다 생각하면서 주요 구조부는 약자로 좀 기억하라고 했죠.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그래,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을 주요 구조부를 한다. 이러한 것들을 해체하지 않냐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치로 위치만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 한다. 여기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건축물, 이렇게 건축을 해가지고요. 건축에서 이거 사용하다가 바로 크게 고치는 행위를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물을 건축에서 사용하게 될때 크게 고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대수인 합니다. 대수선. 그래, 이 대수선 행위를 하게 될 때에는 바로 법조로 사전에 그 행위를 하기에 앞서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수선이 아닌 일반적인 수선, 우리가 고쳐 쓴다.
그때는 법적으로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쳐 쓰면 되는데요. 대순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신고를 하도록 규제하는 바. 이때 대순이 무엇이냐? 대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 같이 볼까요? 426페이지. 대순 뜻인데 건축물의 기둥포, 내력벽, 주 계단 등의 구조 또는 A부 형태에 거기다 줄 것이에요. A부 형태를 다음과 같이 수선 변경 증서라는 것으로서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런 아홉 가지 행위를 말합니다. 아홉 가지. 거기 보면 아홉 가지 있죠. 아홉 가지가 대손 행위가 돼요. 공부하기 이렇게 거기다가 써놓습니다. 박스에 있다. 대수선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그래, 대수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대수선에 해당한 것으로서는 아홉 가지가 있다. 아홉 가지를 좀 쭉 여러분은 시간 많을 때 자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가지. 아홉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 이 내력벽. 그냥 벽이 아니라 내력벽입니다. 내력벽을 기존의 내력벽이 있는데 이 건축물에 힘을 받고 있는 그런 벽.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고 있는 벽. 철근 넣고 레미크로 벽을 쳐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걸 내력벽을 하는 바. 내력벽 할 때 여기 보세요. 내력벽 할 때 이 앞에는 1이라는 수치가 숨어 있고 1제곱미터다 이렇게 생각해. 1제곱미터 이상, 1제곱미터가 됐다. 1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력벽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내력벽이 있다면 이 길이가 1m, 이 길이가 1m. 그러면 이게 1제곱미터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걸 1제곱미터라는데 이 앞에는 1제곱미터가 됐든 2제곱미터가 됐든 1이라는 수치가 일단 포함됩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을 없던 내력벽을 만들어서 넣는다. 이걸 증세라고 그래요. 그럴 때도 대수인이고 있었던 벽을 내력벽을 바로 없앤다. 그걸 해체합니다. 그럴 때는 대수인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내력벽을 증세를 해체할 때 대수인이고 더 나가서 여기 보시죠. 여기 보세요. 더 나가서 기존의 내력벽을 이렇게 썼는데 이것을 바로 1조금부터만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그냥 수선 변경이죠. 대순이 아니에요. 이 수선과 변경을 하게 될 때는 최소한도 내력벽의 벽면적을 얼마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순이 되는가? 3점부터.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3점부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바로 대순이 된다. 2점부터라든가 아니 30점부터 이상 죄송합니다. 3점부터 아니라 30점부터 이상 30점부터 이상 바로 수선하거나 30점부터 이상 수선하거나 또는 변경한다. 그럴 때 대수선이 됩니다. 이때 내력벽의 벽면적입니다.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점부터 이상. 그래서 10점부터 20점부터 수선 변경할 때는 대수선이 아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기둥이라든가 기둥, 보라든가 지붕틀 있잖아요. 이것들 여기는 여기 보십시오. 여기 기자 앞에 보자 앞에 지자 앞에는 1이 숨어있어. 한글 앞에. 그래서 기둥 한 개 이렇게 보 한 개 지붕트 한 개 이 것들을 증설하거나 해체 증설하거나 해체 증설하거나 해체 그러면 무조건 대수선 되고요. 근데 이쪽으로 수선하고 변경할 때 수선하고 변경 수선 변경할 때는 최소한도 몇 개 이상 건드려야 하든가 3개 이상이다. 2개 한 개는 대수선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이렇게 이런 것들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입니다.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이고요. 그 다음에 방하벽, 방하벽, 방하벽이라든가 방하구역을 위한 바다 그 다음에 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다 대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간주가 바로 2018년도 들어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폐의되고 그게 경관주로 지금 흡수되어 있는데 이미 지정된 미간주가 있단 말이에요. 기존의 미간주고 미간주 안에 들어가서 미간 지구 안에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미관주가 지정됐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건축물의 내부 형태를 변경했거나 그 담장을 변경한다. 그러면 대수인이라 합니다. 내부 색채가 아니라 내부 형태를 변경하는 것 이걸 좀 유념하시고 그다음에 이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를 증설해체 수명은 또 대수인데 자, 특히 이 다가구주택의 가구관,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의 세대관, 이것들을 바로 이것들의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하면 대수합니다. 이때 이 다가구택하고 다세대 주택만 대수를 법에서 허용하고 있죠. 다중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바로 대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계벽을 가지고 대수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 이 다가구택의 가구관 그 세대간 경계벽을 증설, 해체, 수선, 변경할 때는 대수나 한다. 이 경계벽 가지고 대수를 하게 될 때는 무슨 주택만 허용하는가? 다가구택하고 다세대 주택만 허용하지. 아파트, 열주택 이런 것은 아니 된다. 경계벽 가지고 바로 대수한 것안 된다. 이걸 꼭 알아주셔야 돼. 이두 가지 주택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 대선에서 나오는 주택은 다섯 자인 주택이 나온다 이렇게 하셔야 돼. 다섯 자인 주택이 나온다. 다가구 주택하고 다세대택이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재 보시면은 용도 변경이 나온대요. 이 용도 변경을 관련해서 바로 427페이지 보면 건축물의 용도의 뜻이 나옵니다. 그거 그대로 읽어 두셔야 돼요. 건축물 용도가 무엇이냐? 건축물의 용도의 뜻인데요. 건축물의 용도라 하면 건축물의 종류를 바로 유산 구조별로 묶어서 분류한 겁니다. 유산 이용 목적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입니다. 유산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한 겁니다. 이걸 건축물의 용도라 하는데 이렇게 건축물의 종류를 유산 구조 이용 목적 형태별로 묶어서 분류를 해 놓고 있는데요. 이걸 쉽게 말하면 건축물의 용도 분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용도는 크게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용도 분류할 때 용자 앞에다가 건축물을 이렇게 써봐요. 건축물의 용도 분류해가지고 29개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래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거기 수치를 보면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설 4. 제2종 근린생활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5. 문화및 집회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운수시설 쭉 나와있죠. 이렇게 해서 쭉쭉쭉 가다 보면 29번까지 나옵니다. 434페이지 29번 야영장 시설 여기까지가 건축으로 용도 분류된 표입니다. 그래 이번 코스에서 우리는 이 건축물의 용도 분류와 관련하여 이건 여기 표에서요 함재가 출제가 되기도 하죠. 자 이때 먼저 1번하고 2번을 먼저 볼까 한데요. 이 건축물의 유형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종류가 용도가 그러한 건축물 중에서도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이 뭡니까? 건축물의 용도 분류 파트에서 보니까 용도
분류를 보니까 바로 이 건축물 용도가 29개 있습니다만은 모든 국민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건축물이 주택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주택이 나오죠, 주택.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그다음에 어떠한 건축물이 모든 국민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느냐?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런 생활시설이 나옵니다. 이때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용하게 되는 그런 시설로서 여기 봐봐요. 가까이에서 우리가 이용을 하고 가까울 근자 그리고 이웃에 있는 시설 이울린 이걸 근린 생활시설 합니다. 근린 생활시설 가까울 근 이울린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가까이 있고 이웃에 있기에 자주 이용을 하게 되는 시설들 이걸 근린 생활시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이때 이 주택과 근린 생활시설은 다시 이렇게 두 개씩 구분해서 규제해놓고 있습니다. 두 개씩.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택이라는 건축물인데, 이거 구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하게 될 때요. 구분하게 될 때, 이 주택인 하나의 건축물인데, 이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다. 근데 여러 가구가 가서 살고 있는 집이긴 한데 법적으로 이 주택의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아니면 두개 이상 인정된다. 이랬을 때 하나만 인정되는 단독 소유권만 인정되면 그걸 단독 주택이라 합니다. 그리고 두개 이상 인정된다. 그러면 그걸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그래, 이렇게 공동주택인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의 주택에 구분을 하겠죠. 구분을 하게 되는데 구분된 공간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 하나씩 인정되어져서 그걸 구분소권이라고 구분등기 해가지고 거래의 객체로 삼아서 바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이걸 공동체라 해요. 근데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건축물이 단독택이다.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지라도 법적으로 각각의 가구에게 구분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고 구분 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주택을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소유권은 몇 개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이 단독주택이라고 하는 것에 속하고 있는 종류가 다시 바로 네 개가 있습니다. 네 개 있다. 그네 개가 있는데요. 그네 개가 무엇이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의 종류에도 네 개가 있다. 그네 개가 무엇이냐. 이렇게 그 종류를 먼저 기억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 종류를 보시면, 자, 여기 보십시오. 먼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보면, 이거 보십시오.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 이 공간은, 뭔지 아시죠? 공간은,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보세요. 공직자. 관청에서 공직자에게 주는 주택입니다. 관청에서 행정관청에서 바로 공직자에게 주는 주택. 주로 이 지방자치단체 장들한테 지자체가 바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빌려주죠. 그래, 예컨대 여기 충남 도의사 계셨다. 안희정이 있었잖아요. 그분이 그 충남 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하나 받아서 임기 동안 살았습니다. 그걸 도지사 공간이라 하죠. 그래, 또 국무총리 이낙연한테 지금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하나 빌려줬습니다. 와서 공직 수행 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그거 국가에서 준 총리 공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에서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도의사 공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국민에게는 공급되지 않고 공직자에게 주는 단독대여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공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다가구 주택도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아닌데 그 주택인 건축물의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그냥 단독주택 이렇게요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되는데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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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그건 단독대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거 뜻을 꼭 알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이 다가구가 무엇이냐 그리고 단독주택의 일종인 다중주택은 무엇이냐 이 뜻을 알게 되게 되면 이것이 아니면 소유권이 하나만 인정된다 그러면 단독대란 말이죠. 우리가 흔히 어느 단독대에 살고 계신 분이 계신다 그러면 주로 이겁니다. 자기가 1층에서 살고 뭐 얘들은 2층에서 살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 소유하면서 살고 있는 주택이 흔히 말하는 단독대이죠. 대표적인 건 적은데 그 외에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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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대란 말이죠. 자 그러면 다가구라고 하는 건 뭐냐. 이 다자가 많을 때 아닙니까? 그리고 많은 가구 A라는 가구 식구가 B라는 가구 식구가 들어가서 주인한테 세 받아가지고 바로 들어가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주택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원룸, 투룸 이런 집들 또 저 바닷가 옆에 있는 그 펜션 이런 것들의 형태가 바로 법에서는 다가구택이라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세 가지 요건을 정확하게 구비하고 있으면 되는데 세 가지 요건이 무엇이냐. 자 여기 보십시오. 먼저 다가구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십시오. 다가구택이라는 것은 일단 공동택일까요 아닐까요? 공동택은 아니야 되겠죠. 공동택이 아닌데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으로의 모양수로 만들어졌습니다. 외관상에 만들어졌는데 1층은 1층 도로가 있다. 1층은 바로 모양새 보니까 기둥 박아가지고 필로티 구조로 쓰고 있네요. 필로티 구조를 해가지고 일부는 뭐 부속용 주차장 아니면 일부는 뭐 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상가 이런 걸 넣어놨습니다. 점포라든가 이렇게 주택이 아닌 거 넣을 수 있고 안 넣을 수 있고 그런데 2층, 3층, 4층은 주택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네요. 주택. 이러한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내부 구조가 구분되어 있네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 A가 가족 4명 들어와서 새 얻어서 살고 B가 또 혼자 새 얻어서 살고 C가 가족 2명 들어와서 살고 뭐 등등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고 살고 있네요. 오, 그런데 건물주 보니까 갑이 딱 소재로 돼 있어 한 사람. 갑이. 오, 그랬을 때 이런 주택을 다가구 주택이라 합니다. 이 다가구 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주택으로 쓰게 되는 이거 하나, 둘, 셋, 3계층 이하면 되고요.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3계층 이하야 돼. 3계층.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 1층은 주택 아니었죠. 그래서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가 3계층 이하 되고 여기 보십시오. 이때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 이거 하나, 둘, 세 개. 이거 바닥면적 합이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이 바닥면적,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이 한 개동의 바닥면적 합이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됩니다. 이렇게. 이하 660제곱미터 이하에 돼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이게 다 중요한 건데, 여기 보십시오. 이 가구를 쪼갰는데, 구분했는데, 이 가구 수가 이걸 세대로 합시다. A 세대가 와서 B 세대가 살수 있는 세대 수가 말이죠. 세대 수가 바로 19세대 이하로 쪼개져 있어야 돼. 20개로 쪼개놨다. 이건 다가구가 될 수 없어요. 몇 세대 이하가 와서 살도록 쪼개져 있어야 되냐? 19세대 이하. 이 숫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네 세가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주택을 무엇이라냐? 그러면 이걸 다가구 주택을 한다. 이렇게. 자, 이게 다가구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다중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자가 마늘 따죠. 마늘 따. 중장은 무리 중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 학생이라든가 직장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유형의 주택입니다. 주로 이것은 하숙집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하숙집. 그래. 이집 보니까 1층은 바로 주인이 살고 있어요. 주인. 주인이 바로 안방, 여기 식탁 마련해가지고 식당. 그리고 2층 주택. 이렇게. 이것도 주택이라 합시다. 주택. 주택. 이렇게 만든다든가. 아니면 1층은 바로 피로티 구조를 해가지고 피로티 구조로 넣을 수 있어요. 주차장. 그래, 주택 안 넣고 피로티 구조로 넣는다든가. 아니면 주택을 넣었어. 그래, 이것은 주택을 만약 안방 중량을 넣어놨다. 여기 식당 해가지고 여기 세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세입자들 보니까 학생 주로 직장인들이에요. 그리고 방만 이렇게 빌려줍니다. A 학생한테, B 학생한테, 뭐 C 학생, 여기 뭐 그다음에 저 갑이라는 직장인, 뭐 의리라는 직장한테 방을 줘요. 방을 한자로 실이랍니다. 실, 방실. 이렇게 해서 만든 주택인데 각각 그 방에는요, 학생이라든가 직장인 생활할 때방 바로 거기다 싱크대를 넣어주면 절단돼요. 그러면 다중이 되지 못합니다. 싱크대에 취사스를 넣어주지 아니하고 각 방에 욕실 정도 넣어줘도 돼. 욕실. 욕실. 그래서 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하나, 둘, 셋, 3계층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으로 쓰이게 되는 한계동업 바닷면적기가 330제곱미터 이하 됩니다. 그리고 각 실은 바로 독립된 주거용지를 구축해주면 안 됩니다. 욕실은 넣어줘도 되는데 취사실은 싱크대를 넣어주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학생 직장인들이 여름이 와서 다수가 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주택이라는 것. 이런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다중주택이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네 가지를 단독주택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택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보시면 기숙사가 나옵니다. 기숙사. 기숙사 할때 기가 뭐냐? 기거하다. 숙은 잠잘 수. 거물사. 그래, 이 기숙사라고 하는 것은 잠을 기거하면서 잠만 자는 거물입니다. 기거하면서 잠만 자는 거물이기 때문에 각 방에는 취사실을 넣어주면 안 돼요. 공동 취사가 하나 하도록 해야 되겠죠. 공동 취사. 식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학교 내 학생, 공장 내 종업원을 수용해서 잠을 자도록 하는 건물이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학생 복지주택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학생 복지 주택도 기숙사의 유형에 포함이 되죠. 자, 이런 기숙사는 시험에서 바로 뜻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기숙사는 공동택 일종이다 이렇게 하시고, 공동주택의 꽃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자, 이 아파트 뜻이 아주 중요한데요. 아파트는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주택으로 쓰이고 있는 층수가 여기 봐봐요. 여기에 도로가 있다. 이게 도로 옆에 있는 건물이 있는데 주택이네요. 1층은 이거 보니까 기둥 박아가지고 부속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1층. 2층은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입니다. 이렇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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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이랬을 때
1층은 주택으로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안 쓰고 있다. 그러면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 세보니까 1개, 2층부터 3층 2개, 4층 3개, 5층 4개. 이렇게 해서 4개층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거 아파트를 할 수 있을까요? 안 될까요? 아파트?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될 수가 없고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최소 5개층은 돼야 된다. 5개층. 그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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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에서 5개층 이상인 그런 공동택을 아파트라 합니다. 아파트. 자, 다른 조건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외관상 5층짜리 건물이라도 아파트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외관상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끝났다. 이런 건 아파트가 꼭 되느냐? 아닙니다.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이 2개밖에 안 된다고 하면 절대 아파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4개밖에 안 된다. 그래도 아파트가 될 수 없죠. 그래서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조건 묻지 않는다.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공동택일 때만 아파트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 연립주택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한대요. 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이게 바로 공동택 유형이죠. 이때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 다세대하고 다가구하고 다중은 어디에 각각 속하고 있는 주택들이냐. 다중 다가구는 단독주택, 다세대는 공동주택, 이렇게 좀 구분하시고. 자, 이때 연립주택하고 다세대는 양자가 차이점과 공통점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택이 있다. 이 주택 건축물이 있는데 1층을 피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을 넣어버렸습니다. 부속용 주차장. 1층은 주택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2층 주택, 3층 주택, 4층 주택, 5층 주택. 이렇게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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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으로 넣었는데 이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이어야 됩니다. 둘 다. 5개층 이상부터가 아파트니까 4개층이어야 될 거. 이건 공통점이 되겠네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이되 이 주택으로 쓰게 되는 이 한 개 등의 바닥 면적 합이 660제곱미터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라고 구분하셔야 되죠. 연립 초과, 다세대는 이하. 이 수치 660을 꼭 기하시고 초과하면 연립, 이하이면 다세대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주택의 뜻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죠. 건축법상 주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단독하고 공동. 단독은 다시 네 가지가 속해 있다. 그리고 공동도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러한 주택을 건축에서 사용하게 될 때 건축법상 이렇게 이런 건축물 건축에서 생활하면 건축주가 말이죠. 건축주가 건축 허가 대상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고 신고돼서 신고 마치고 착공 신고하고 그래 착공 신고하고 공사 진행해서 완료됐다. 완성됐다야. 그랬을 때 이제 그걸 이렇게 완성이 되면 사용을 하게 될 때요. 허가권자한테 다시 사용 승인을 신청해가지고 7인의 검사 들어가지고 합격하면 사용하라고 사용 승인서를 교부해 줍니다. 이렇게. 교부 받고 나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건축법의 흐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이 건을 보세요. 주택이라고 하는 이 것을 바로 단독주택 이것들은 한 집, 두 집을 호란 말세 공동택 한 집, 두 세대란 말입니다. 이렇게. 이때 이 단독택을 30호 미만으로 건축해서 생한다 그러면 건축법을 적용받고
또 30세대 이하, 30세대 미만, 30호 미만, 30세대 미만으로, 미만으로 건축 사용할 때는 아까 건축법을 적용받아서 건축 사용하면 돼요. 근데 이걸 30호 이상으로, 30세 이상으로 대규모로 이렇게 건설해서 공급하여 우리 국민한테 바로 제공하려고 한다. 그럴 때 바로 특별히 적용해서 규제하자. 그래서 없는, 주택 없는 국민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규제해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자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택법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주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권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대규모 주택 건설 공급할 때 최소 단독주택 얼마?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호 이상. 그때 이 우리 국민에게 대규모로 건설 공급해 가지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주택에는 공간은 포함될 수가 없겠죠. 기숙사도 아니겠죠. 그래서 주택법으로 넘어가면은 그 주택법의 적용 대상인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단독하고 공동으로 구분이 되긴 하나, 공동주택하고 단독주택 종류, 바로 건축법에서 보았던 내용하고 똑같은 건 아니다. 주택법으로 나오면 단독주택은 세 가지를 의미한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주택. 또 주택법으로 나오면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줄어든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세 가지, 세 가지를 30호 이상으로, 30세 이상으로 건설, 공급하여 나가가지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하겠다 해서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다. 그게 뭐냐? 주택법이다. 이렇게 일단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법은 그럴 때만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 작년에, 올해네요. 올해 29에서는 이게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함정이 나왔어요.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거. 주택에 해당하는 것. 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몇개 있다고요? 6개. 3개, 3개. 몇개 있다고요? 6개. 근데 건축법령상 주택은 8개로 확정되죠. 8개. 이렇게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미리 좀 생각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이 근린 생활설도, 자,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자주 빈번하게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이용을 하게 된 생활실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제1종, 여기 보세요. 제, 여기를 봐봐요. 1종 약자로 근생이라 합시다. 1종 근생이라 하고, 그리고 1종에 비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이 빈번하지 않고 가끔 좀 1종에 비해서 이용료가 비싸고 그런 것들을 2종 근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이때 이제 우리는 시험공으로서 어떠한 것은 1종 근생에 속하고 어떠한 것은 2종 근생에 속하는가 이걸 구분해서 정리하는 것이 시험공부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잠시 쉬었다가 이 파트 1종 근생, 2종 근생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